다들 개발자신가요? 아니면 보니까 그 대부분 이번 세미나는 여성분들이 참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 세미나 맞지 않게 보통 이런 토요일에 세미나는 다 남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쁘신 여성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 질 좋은 세미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다들 대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끝나고 나서 소프트웨어 업계 그 다음에 IT 업계 나가면 선배들이 아 어렵다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으면 맨날 영어 공부해야 된다 대기업 들어가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작년 기사요. 작년 기사인데 자고 나면 연봉 2배 소프트웨어 개발자 귀한 몸 이런 식으로 맨날 기사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실제로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런지 정말 묻고 싶어요. 실제로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실제 현업을 나가게 되면 가장 머릿속에 맴도는 말은 실제 업무의 마감 언제 끝날까? 다들 그렇잖아요. 과제 언제 끝날까? 시험 언제 끝날까? 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야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일상일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 개발이란 주제로 어떤 행사에서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되게 재밌는 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즐거움 플러스 보람 플러스 밤샘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직종으로 되었거든요. 하지만 2013년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직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한국에서만 유난히 좀 천대받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좋은데 되게 좋은데 왜 한국에서 안 좋을까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올 거예요. 다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그 점수 맞춰서 대학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수록 그냥 재미있어서 무언가에 빠져드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개발자를 하자라고 마음먹었는데 과연 개발자를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20대만을 위한 세미나는 전혀 없었어요. 일반 개발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이랑 함께 마음 맞는 사람들의 그 고민들을 좀 풀어보자 라고 시작된 게 소마인사이드 세미나고요. 소마인사이드 세미나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로 이제 2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마인사이드 세미나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연수센터 여기 지금 이 공간이 소프트 마이스트로라는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생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들이 우린 여기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자 라고 시작된 모임이고요. 그래서 20대 30대 고민이 많은 청춘들이 만든 그냥 개발자 모임이에요.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포스터 두 개 있는데 그거는 옛날 건데 혹시나 그 4월달에도 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세한 공고는 아마 뒤쪽에 그 서 계신 한 분 이분 분께서 안내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 경험을 누군가 나누어 싶어서 시작된 세미나고 그래서 이 세미나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잇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나눠드린 그 책이 월간 마소라고 해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잡지 IT 잡지예요. 그리고 안철수식 공부법으로 되게 유명한 안철수가 그 예전에 뭐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잡지에 기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잡지가 이 잡지거든요. 그리고 뒤쪽에서 옆쪽에서 그 촬영을 도와주시고 계신 데브멘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지금 이러한 세미나들 혹은 아니면 실제 현업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들이 영상으로 전부 다 담아가지고 사이트로 만든 좋은 사이트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에게 협조가 돼 있고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꼭 이 세미나 말고도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경품이 굉장히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질의응답을 많이 하시면 옆쪽에 책도 한 10권 정도 구비가 돼 있으니까 리액션을 잘 하시면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맨 끝에 커뮤니티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질 좋은 그 뭐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저희는 개발자 커뮤니티랑 같이 함께 세미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도 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냥 되게 짧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냥 주말에 그 다들 이성 친구들 없으셔서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그냥 예, 즐기세요. 예, 이상입니다.